아이고, 아이고, 문자가. 아유, 그래도. 일로 와. 일로 와. 자리 마련돼 있어. 와, 또 부끄러워하지 마, 젊은 친구. 신사답게 행동을. 때와 장소에 맞게 의상을 입는 것도 신사가 지켜야 할 매너 중에 하나겠죠. 오오지디, 오오지디. 그래서 여러분의 품격을 한층 높여줄 특별한 신사 의상을 준비했습니다. 떼떼옷, 떼떼옷. 어? 떼옷. 야, 좋다. 무도회장 갈 때 입는 턱시도. 옷. 턱시도? 가로수길에서 산 티셔츠. 어떤 신사 의상이 준비되어 있는지 하나씩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격식과 품위를 갖춘 대표적인 신사 복장. 바로 연무복입니다. 연무복 입어? 멋있지. 괜찮지. 격식 있는 자리에서 입는 서양 예복이에요. 나쁘지 않아. 자, 그리고 두 번째 신라 시대의 젊은 신사죠. 오, 신라 시. 오. 나야? 누구야? 박서준 선배님. 아니. 확실히 박서준 씨. 몰랐어. 뭐야, 나야? 몰랐어. 저는 저기 저거 나와야지. 쌍칼 형님 나와야지. 춘비형, 춘비형. 아, 추억, 추억. 춘비형님, 하지 마. 근데 지금까지 우산 괜찮은데 뭐? 뭔데? 세 번째로 신사 스포츠 테니스 복장입니다. 테니스는 멋있어, 멋있어. 춥잖아. 스케이트 저거 이쁘지? 근데 과연 그렇게 멀쩡한 것만 준비해줬을까요? 그러니까. 멀쩡하지 않은 신사가 또 있나? 그리고 신사 하면 빼놓을 수 없는 분이 계시죠? 어? 한국 배우 남극의 신사. 아, 펭귄! 펭귄! 펭귄? 아, 그거 뭐야? 저러고 다니라고? 왜 근데 얘가 남극의 신사가 됐냐? 와, 그러고 하루 종일 돌아다니라고? 저게 네 번째야. 어? 뒤로 나머지 두 개는 심각한 거야. 야, 이런 거 나올 줄 알았어. 사람은 테니스에서 끝났네, 일단. 벌레다, 벌레. 벌레. 저기, 텃밭의 신사 없나, 텃밭에. 텃밭의 신사. 논두렁의 신사. 배추벌레. 여기서 하나 더 보고, 예, 마지막 거는. 조선시대. 아, 조선시대 신사. 조선시대. 예술가이자 품격 그 자체. 어? 유생. 바로 신사입니다. 신사임당. 신사펭귄이랑 신사임당. 신사역. 신사임당. 신사역. 역이 돼야 돼. 역이 돼야 돼.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지막? 진정한 신사라면 몸과 마음이 모두 깨끗해야겠죠. 뭐 확신해? 요가? 그래서 뭐야? 준비했습니다. 뭐야, 신사 헐모? 중에 가장 깔끔한 신사. 깔끔하다, 없다, 이거. 엉구가 이거. 새신사. 와. 새신사가 뭐예요? 와, 새신사. 새 밀어주시는. 아. 신사, 새신. 아. 예, 새신하신다. 아, 저거 진짜 못 입겠다. 대박. 찌찌가 도드라진다. 야, 큰일이네. 아니, 뭐가 제일 이상해? 밥 먹을 때 생각하면 펭귄은 좀 괜찮아. 펭귄은 좀 힘들지, 사실. 어? 펭귄 불편해 보이고요. 난 새신사. 근데 사실 새신사는 우리 입기야 입겠지만 시청자분들이 썩 그렇지. 좋아하지 않으실 것 같고. 아니 신사임당도 편할 것 같아. 치마잖아. 그치 그치. 편할 것 같아. 너 치마에 맞들렸더라. 나 다리가. 나 다리 예쁘다고 소문났어. 다리 예쁜 연예인으로 손꼽힌 거 알지? 신사라면 또 예술에도 깊은 조예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준비한 의상 복불복은 예술 상식 퀴즈입니다. 와, 와 그림이라 오나? 네, 음악과 미술.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두 문제를 먼저 맞힌 순서대로 원하는 의상을 선택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딘딘! 딘딘! 마비! 뭐야 이게? 딘딘? 반짝반짝 작은 별. 반짝반짝 작은 별로 잘 알려진 이 클래식은
원래 프랑스 민요를 변주한 곡인데요. 맞아요. 프랑스 그 민요를 그 변주한 거죠. 몽마르뜬가 거기에서 많이 불러지. 맞아. 아, 그 노래 엄청 불러. 와인 한잔 하면서. 그때 변주해가지고 가져왔어. 반짝수와 반짝수와 하면서 막 부른다고. 그냥 가져왔지. 그렇지. 그 음악의 작곡가는 누구일까요? 정은! 어? 모차르트. 정답입니다.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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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다 왔다! 아유! 아유. 왜 아직 모짜렐라 생각나냐, 모짜렐라. 아, 진짜 빠르다. 아, 신상은 한 수 내어주는 법입니다. 어, 정훈 씨, 축하드려요. 역시. 굳이 축하시네. 정훈 씨도 정훈 할 때 너무 좀 빨랐어. 천천히 신선하게. 아, 죄송합니다. 부탁드려요. 정훈! 약간 좀 천박해 보였습니다. 천박해 보였대. 천박했어요? 예. 형은! 알겠습니다. 종민 씨 변호도 보세요. 예. 음악 문제 드릴게요. 뭐야? 네, 이 음악은 유명한 바이올린 협주곡으로 90년대 가요 명곡인 이건 헤어진 다음 날 그래 오늘 하루는 어땠나요? 헤어진 다음 날의 인트로에 사용되어서 맞아요. 더 유명해진 곡이죠? 이 곡의 작곡가와 제목은? 딘딘! 어? 어? 사계. 비발디의 사계. 비발디의 사계 중? 여름. 세윤! 쭈쭈쭈쭈! 세윤! 쭈쭈쭈쭈입니다. 세윤! 형! 쭈쭈쭈! 착잡했어요. 죄송합니다. 쭈쭈쭈쭈민! 아니, 이름이 다섯째야. 죄송합니다. 사계, 비발디 사계, 가을. 서로? 축하! 신선하게 합시다. 예, 진짜. 신선하게 좀 부탁드릴게요. 아... 예. 가을 땡입니다. 라이어! 땡입니다. 라이어! 나는 아무 생각도 의아라 그랬어, 의아. 이거는 비발디 사계 봄. 땡. 조인! 땡. 조인! 조인! 이중에 아이! 그거라. 선우가 빨랐어. 비발디 사계 겨울. 비발디 사계가 아니네. 정답입니다. 아, 정답이야? 아우, 겨울이 맞았네. 밤도 땅콩이네. 아, 이건 덜도 먹어. 잠깐만. 박수 안 쳐줘. 신사답게 행동해. 어허. 야, 지금 네가 하는 행동이 신사답지가 않아. 역시, 김선호 씨, 뒷심이 있는 분이군요. 예. 네 번째로 겨울을 적는 걸.